안녕하세요. 리얼리티 리플렉션의 손호람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AI 실사형 아바타 기술입니다. 대화형 AI 엔진을 위한 실사 수준의 아바타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굉장히 사실적인 디지털 휴먼 캐릭터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현실에 있는 사람을 거의 똑같이 가상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3D 스캐닝 스튜디오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성수동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캐릭터는 국내외 영화 특수효과 회사나 게임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저희 캐릭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글로벌 런칭을 하기도 합니다. 네, AI 아바타란 기존 대화형 AI 엔진들이 있죠. SKT는 누구가 있고요. 아마존은 에코, 그리고 뭐 애플은 시리가 있죠. 그러한 대화형 AI 엔진에 사용자의 반응하는 실사형 캐릭터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형 AI 엔진과 연동돼서 상황에 맞는 얼굴 표정과 그리고 대화형 AI 엔진이 스피치를 할 때 거기에 맞게 립싱크를 해주는 그러한 실사형 아바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디바이스나 뭐 VR, AR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사실적인 아바타가 출력이 됨으로써 유저가 조금 더 몰입돼서 AI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AI 아바타의 목적입니다. 대화형 AI 엔진 많이 써보셨나요? 대화형 AI 엔진 써보시면 이런 대화들 많이 하시죠. 뭐 최신 음악 들려줘. 그러면은 어떤 음악 들려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음악도 들려주고 오늘 뉴스 좀 알려줘. 그러면은 뉴스도 알려주고요. 날씨도 알려주고요. 요즘에는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나 심심해. 그러면은 뭐 심심하면은 저랑 퀴즈 놀이 할래요? 뭐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네, 이러한 기존 대화형 AI 엔진은 이런 스피치만 가능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실사형 아바타가 가능하게 아바타를 넣음으로써 동영상이 안 되네요. 동영상을. 안녕하세요. 네. 기존 대화형 AI가 굉장히 건조하고 명령적인 대화만 가능했다면은 사람 같은 아바타가 출연함으로써 더 감성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리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출연하는 아바타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거나 나의 이상형이라면은 훨씬 더 대화에 몰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AI 아바타가 대화형 AI 엔진의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왜 하냐면요. 외로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독신 가구, 그 1인 가구가 30%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비율이 높고요. 중국은 벌써 8,300만 명이 독신 가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되게 트렌디한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는 한 60-70%가 독신이고 이성교제를 안 해요. 그 피규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이런 데다 돈을 다 써요. 네. 세상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AI 엔진과 처음에는 대화를 나누다가 점점 감정적인 대화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AI 엔진에 굉장히 사실적인 로봇가 얹혀져요. 그래서 이 겉모습만 보면은 거의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뒤에 있는 로봇이라고 알 수 있는 이 뒤에 투명한 부분이 없으면은 사실 이게 진짜 사람인가? 진짜 로봇인가? 로봇이면 어때? 이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엑스마키나는 미래의 상을 그린 거잖아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기술이에요. 로봇은 동영상 혹시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로봇은 사람의 수백 개의 근육을 수백 개의 액추에이터로 움직이면서 사람답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가상 공간에다가 가상의 로봇을 만들고 사람의 미세한 근육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상의 액추에이터를 다 붙여놓고 그 수백 개의 액추에이터를 이 표정을 만들려면은 어떤 조합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 표정으로 트랜지션을 내면은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완성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저희 프로토콜에 맞춰서 이러한 로봇을 만들게 되면은 로봇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AI 엔진과 결합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가상 캐릭터가 벌써 서비스화되고 컨텐츠화되고 있는데요. 혹시 미쿠라는 캐릭터를 아시나요?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사이버 아담이라는 가상의 가수가 있었잖아요. 일본에는 미쿠가 되게 유명한데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애니메 캐릭터인데요. 미쿠가 한번 공연을 하면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비디오가 나오고요. 거기 수많은 남성들이 야광봉을 흔들면서 그걸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공연을 관람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사람이건 아니건 거기에 감정이 이입이 되고 진짜 사람인 가수인 것처럼 돈을 페이하게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연애도 게임으로 하거든요. 이제 올해 초에 반다이 남코에서 나온 썸머 레슨이라는 VR 게임입니다. VR 게임으로서 꽤 흥행을 했는데요. 이 VR 헤드셋을 쓰고 여기 앞에 보이는 캐릭터와 가상의 연애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일본에서 게이트박스라는 시제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 독신을 위해서 혼자 밥 먹을 때 같이 대화해주고 TV 혼자 TV 볼 때 같이 대화해주는 같이 TV를 봐주는 그러한 캐릭터고요. 홀로그램 라이크한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프로젝션이 되는 애니메 스타일의 캐릭터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라인 재팬에 인수가 돼서요. 지금 라인 그러니까 네이버죠. 네이버 AI 엔진과 결합이 진행 중에 있다는 루머가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음성 인식 디바이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 알렉사 그리고 구글 홈이 포문을 연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점점 디스플레이들이 붙으면서 이모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알만 붙어서 나오는 디바이스도 나오고요. 그 뒤에 간단한 캐릭터가 얹어진 형태도 나오고요. 뭐 게이트박스 같은 형태도 나오고요. 뭐 실사형 캐릭터를 얹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점점 AI 디바이스가 더 이모션을 표현할 수 있고 그 AI가 퍼스널리티, 캐릭터리스틱, 휴머니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에코, 알렉사도 그리고 사람의 이모션을 레코그나이제이션하는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AI 음성인식 디바이스의 미래는 정말 사람 같은 AI 엔진에 정말 사람 같은 비주얼 아바타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주얼 아바타, 이모셔널 아바타, AI 아바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세상이 왔을 때 저희가 이 아바타를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AI 아바타, 리얼리스틱 휴먼 캐릭터, 디지털 휴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걸 만드는 것이 왜 어렵냐? 그것이 궁금하겠죠? 영화 CG 같은 걸 보면 이게 CG로 만들어진 사람인지 실사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미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왜 실사 캐릭터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왜 게이트 박스나 그런 것들은 뭐 썸머 레슨에서는 굉장히 애니메이스러운 캐릭터가 나오는 거지. 단지 그거는 스타일라이즈 영역이 아니고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미 VFX 회사, VFX가 영화 특수효과 업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CG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보면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 컨텐츠가 인터랙션을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생겨나게 돼요. 인터랙션이 필요하면은 이 컨텐츠를 리얼타임 렌더링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인터랙션이 필요 없으면은 리얼타임 렌더링이 안 돼도 됩니다. 인터랙션이란 무엇이냐? 게임은 영화는 정해진 시퀀스대로 움직여요. 캐릭터도 정해진 시퀀스대로 움직이고 그걸 관람하는 사람의 시점도 카메라 위치도 정해진 시퀀스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랜덤팜이라는 수백 대의 컴퓨터로 오랜 시간 컴퓨테이션을 해서 최고의 해상도를 만들면 돼요. 그렇지만 게임은 제가 게임 캐릭터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턱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대화의 주제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인터랙티브하게 되려면은 이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초당 한 90프레임 정도 수준으로 렌더링이 가능해야 돼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캐릭터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 VFX 회사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랜덤팜, 수백 대의 컴퓨터로 한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수초에서 수분의 시간을 드리고요. 게임에서는 일반 게이밍용 PC로 1초에 90프레임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게임 캐릭터는 포토리얼하지가 못하게 되고 영화에서 사용하는 CG는 포토리얼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컴퓨터 비전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딥러닝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게임 캐릭터가 실사 수준에 가까워지는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진행한 연구인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3D 스캐닝 스튜디오인데요. 사람의 얼굴을 다양한 표정을 수십 표정을 3D 스캔을 하게 됩니다. 스캔하는 정밀도는 얼굴 모공의 질감이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해상도로 스캐닝을 하고요. 그 수십 장의 표정을 하나의 캐릭터로 머지를 함으로써 이 캐릭터가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캐릭터를 만들게 되고 게임 엔진 위에 올라가고 제가 움직이는 시선에 맞춰서 캐릭터가 얼굴 고개를 방향을 움직이고 눈을 마주쳐주게 됩니다. 2016년도 저희 캐릭터 퀄리티 수준은 저 정도였고요. 지금 올해에는 이 정도 수준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는 사진이고요. 이분을 저희가 스캔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뭐 사람과 같은 수준의 캐릭터가 일반 PC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구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AI 아바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리얼리스틱한 렌더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실사 수준의 캐릭터를 렌더링할 수 있는 쉐이더와 표정 리깅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전에는 게임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숙련된 모델러가 마치 조각을 하듯이 사람 얼굴을 스컬핑을 하고 그 이후에 감은 눈을 또 스컬핑하고 뭐 입 벌린 모양을 또 스컬핑하고 뭐 다양한 표정을 한 15가지 정도의 표정이 가능한 셋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가 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매 프레임마다 손으로 그 각각의
포지션을 이동하게 됩니다. 눈은 얼마큼 뜰지, 입꼬리는 얼마큼 움직일지. 그런데 리얼리스틱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3D 스캐닝 스튜디오에서 정밀하게 스캐닝을 해내고요. 약 50가지의 표정을 스캔해내게 되면은 그 50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약 300개의 근육의 움직임으로 분할해냅니다. 300개의 근육의 움직임을 이제는 슬라이드를 300개의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서 사람의 표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300개가 되면은 더 이상 사람 애니메이터가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술인 페이셜 익스프레션 분석 기술이 필요한데요.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300개의 파라미터를 만들어내는, 추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이전에도 보셨을 거예요. 아바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헬멧을 쓰고 앞에 카메라를 달고 얼굴 퍼포먼스 캡처를 해가지고 아바타 캐릭터에다가 리타겟팅을 했었죠. 그때와 지금 기술은 한 차원 좀 다른데요. 그때는 얼굴에다가 랜드마크를 한 수십 개를 찍고 그 점의 3차원 좌표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 얼굴 표정의 움직임을 바꿔줬습니다. 뭐 입꼬리에 점을 찍고 입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바타 입꼬리를 바꿔줬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거의 얼굴 표면을 스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랜드마크를 트래킹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썰페이스를 트래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표면의 근육의 움직임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프레임 스캐닝이 돼서 나오는 얼굴의 3D 썰페이스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리얼리스틱 캐릭터 두 개를 놓고 여기에 300개의 파라미터를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서 가장 유사한 표정이 되도록 매 90프레임마다 그걸 풀어내게 되는데요. 요즘 GPU 기술이 워낙 발달돼서 이게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두 가지 기술로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휴먼 캐릭터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AI 엔진에서 만들어내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립싱크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얼굴 표정, AI 엔진이 지금 슬픈 상황이면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고요. 다음에 기쁜 상황으로 전환될 때는 슬픈 표정에서 기쁜 상황으로 전환되어가는 표정의 블렌딩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모듈들이 합쳐진 AI 아바타 엔진 모듈까지 더해서 이 세 가지 기술로 AI 아바타가 구현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AI 아바타 서비스는 유저로부터 스피치를 입력받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프론트 카메라로부터 유저의 얼굴 표정 정보를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얼굴 표정 정보로부터 감정 상태를 조금이나마 유추해내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AI 엔진이 지금 AI의 아바타, AI 엔진의 감정 상태를 또 만들어내게 되고 대답할 스피치를 또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AI 엔진이 텍스트 투 스피치를 하고 그리고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휴먼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굉장히 정교한 3D 스캐닝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3D 스캐닝 스튜디오를 구축을 했습니다. DSLR 160대 정도로 구축을 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 앞에 있는 카메라들이 사람의 얼굴을 찍게 되는데요. 줌 렌즈가 장착돼 있고 얼굴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영역을 4K에서 5K 정도 해상도로 찍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정도 해상도로 찍어낸 영상 160개 가지고 그 사람을 3D 모델로 리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그리고 모공의 재질까지도 모공의 형태까지도 스캔이 가능할 정도로 스캔을 해내게 됩니다. 저 스튜디오에서 얼굴 표정은 약 50에서 60 종류, 그리고 바디 포즈는 약 15 종류 정도를 스캔합니다. 바디 포즈는 손을 뭐 여기까지 들어 올린 것부터 이 정도 올린 거, 뭐 내린 거, 다리는 벌린 거, 오므린 거,
무릎 굽힌 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여기에 있는 근육이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게임 캐릭터들은 이 중간에 있는 서페이스를 그냥 보관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접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이상하게 접히게 되고 되게 어색해졌어요. 근데 저희는 스캐닝을 통해서 전부 다 이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근육은 어떻게 변하는지 다 스캔을 해내고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표면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까지도 다 이 엔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굴에만 약 300개의 근육이 이 슬라이드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300개의 근육은 추상화 레이어로 연관된 근육 간의 네트워크 레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눈알을 사람의 눈알을 굴리게 되면 눈알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눈 주변에 있는 근육까지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알을 굴리는 파라미터를 돌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러 레이어가 생기는데요. 이것도 그 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입술 주변인데요.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 입술이 잡아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의 근육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자동으로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 의해서 계산이 돼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인중에 힘을 주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들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저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게임 엔진 안에다가 포팅을 하게 되면은 뭐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머블하게 표정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가장 단순한 레이어를 조정할 때는 입꼬리만 바꿔도 입의 전체적인 모양도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만든 아바타의 한 예시인데요. 거의 원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표정을 렌더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엔진에서 실사형 캐릭터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트릭이 필요합니다. 그 VFX 회사에서 랜더팜을 이용할 때는 머리카락이 40만 개다 하면은 40만 개의 물리 모델을 전부 다 계산해내거든요. 보통 애니메이션이 30프레임, 25프레임 하니까 0.03초마다 각 머리카락이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 그 다이나믹스 그리고 각각의 충돌 전부 다 계산해내게 되는데요. 리얼타임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평면 형태의 널찍한 하나의 머리카락을 안에다 다 심어둡니다. 그래서 저희는 40만 개의 머리카락이 아니고요. 수십 개의 머리카락이고 이 위에는 머리카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어색하잖아요. 이 위에 잔머리는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잔머리는 수백 개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40만 개를 렌더링하느냐 수백 개를 렌더링하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머리카락에 대해서만 한 예고요. 뭐 눈, 눈썹, 뭐 입술, 피부 각각의 렌더링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컴퓨테이션 파워가 워낙 낮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리얼리스틱 캐릭터를 렌더링할 수 있는 최적화된 쉐이더 기술이 또 필요한데요. 저희가 PC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모바일에서도 렌더링 가능한 쉐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약 300개의 근육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2D 웹캠을 가지고 사람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이 서페이스를 분석해내게 됩니다. 3D 스캐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캐닝을 해내고 이 캐릭터가 그 표정과 가장 유사해지도록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요. 초당 30프레임 이상으로 리얼타임으로 동작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정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 아바타가 5G랑 무슨 관계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저지연성입니다. 저희는 AI 아바타를 만듦으로써 AI 엔진을 더욱더 사람 같아 지도록 하는 데 그 방점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이턴시가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레이턴시가 있으면은 사람은 리얼리스틱하고 표정도 리얼리스틱하지만 뭔가 굉장히 어색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캐릭터도 그 모델링이 굉장히 리얼한데 모션이 어설프면은 차라리 어설픈 그 모델링보다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어떤 바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낮은 것에 하향 편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모델링이 좋으면은 그만큼 모션이 좋아야 되고 그만큼 레이턴시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5G가 꼭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이 AI 아바타는 5G 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캐릭터는 거의 제작이 완료되었고 그 각종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SKT 누구 엔진과 붙이는 작업을 지금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캐릭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캐릭터고요. 눈알도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잔머리도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코에 이 블랙헤드가 꽂혀 있은 그 모공. 이게 정밀한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공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여기에 모공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가 차이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모양이 다르죠. 네.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이 모델분들이 되게 싫어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약간 트릭이 있는데요. 생머리는 렌더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는 춤도 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묶었어요. 그래서 이 잔머리만 이렇게 흔들리고 큰 머리는 덩어리로 흔들리고 이런 데서 렌더링 파워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표정 예시인데요. 지금 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동영상이 좀 밀리네요, 여기. 여기가 지금 컴퓨터 사양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동영상하고 목소리하고 밀려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깥에 저희 부스에서 보시면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이 바디도 움직일 때 그냥 이 덩어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일 때 근육까지도 다 움직이는 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거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비전인데요. 사람 같은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인류의 외로운 삶을 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이 또 하나 역할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질문이 좀 올라와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서부터 할까요? 네. 어떤 STT TTS 기술 사용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아바타의 감성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어떤 TTS 기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구글 TTS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여할 영역은 이북 TTS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심미적인 부분도 요구를 하는데 성형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저희가 많은 모델을 스캔했는데 그 소위 화장빨이라고 하죠. 그 2D 사진으로는 정말 이뻐 보이는데 스캔하면은 그냥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원본이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화장을 좀 해주게 됩니다. 성형을 하게 되면은 저희 취지랑은 조금 안 맞게 되는 게 그 사람의 그냥 뉴트럴 표정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사람이 웃는 거, 우울한 것까지 다 똑같이 만들려고 각종 표정을 스캔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형을 해버리면 저희가 성형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의 그 표정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뭐 서련을 스캔해가지고 AI 아바타로 만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형을 해버리면은 서련 그 캐릭터를 웃게 만들었을 때 서련 같지가 않아지게 돼요. 그래서 성형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요. 화장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성에 집중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스캔이라는 게 무수한 점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고 그 위에 메쉬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맞는 얘기입니다. 예, 무수한 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의 아바타를 만드는데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얼마나 소모되나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 만들어 본 적은 없고요. 이 레벨로 상업적으로 만들어 본 적은 없고요. 이전 캐릭터들은 저희 스튜디오 하루 저희 이용료가 한 5만 달러 정도 됩니다. 5만 달러에는 순수하게 스캔 비용만 들어가고요. 그 뒤에 캐릭터 만드는 거는 그 캐릭터의 원하는 퀄리티에 맞춰서 그 저희 인건비를 산출해가지고 따로 견적을 보냅니다. 하루 스튜디오를 렌트하게 되면은 뭐 한 8명 정도 스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트와이스 방탄소년단도 다 저희한테 와가지고 스캔하고 왔거든요. 다 하루에 그냥 다 끝냈어요. 네. 네. 아직은 좀 비싸긴 하네요. 네. 네.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 모바일 형태, 모바일 앱 형태의 AI 엔진과 결합된 아바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리 같은 건데요. 부르면은 사람 얼굴이 떠서 걔와 이제 대화하는 형태의 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불쾌한 골짜기를 넘기 위한 리얼리티 리플렉션만의 AI 기술 방향성. 네, 언캐니 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VFX 회사는 언캐니 밸리를 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 회사는 언캐니 밸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후퇴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계곡에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야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 VFX 회사의 퀄리티까지 계속 정진해서 나아가고 있고 언캐니 밸리는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지막 질문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혹시 저출산 문제를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네. 어떤 분이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답변하고 싶으시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선 강연자를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이제 저기 뭐냐 독신이 많은 만큼 제가 또 자녀를 두 명 낳았는데요. 앞으로 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질문인 것 네. 같아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소드람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로 다 끝이 났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설문
설문 안 하신 분들은 설문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